듬성듬성 빠졌을 경우는 옆에 치아가 쓰러집니다. 그렇기 때문에 교합, 씹히는 게 붕괴돼서 치아가 여러 개 있다고 해도 절작을 잘 못할 수밖에 없고 쏠리기 때문에 쏠리면 그 부위에 음식물 끼니까 또 염증이 생기고 계속적인 악순환이 됩니다. 그래서 잇몸 주위에 많은 세균이 있습니다. 그런 세균들이 심한 경우에는 심장질환을 유발할 수 있고 다양한 전신적인 질환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빠진 부위를 갖다가 어느 정도 대체해 줘야지만 전신 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